지난 시간에 드디어 유체에 대해서 좋을 때다 유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정지하고 있는 유체인 경우에는 수면에서부터 와 H만큼 내려온 곳에서는 압력이 대기압 더하기 로지 H로 주어져 있다 그랬죠. 로지 H는 생각해보면 H가 이게 단위 부피당 질량이고 높이니까 이거는 뭐냐면 단위 면적당 H만큼의 물기둥의 무게죠. G를 곱했으니까 무게에 해당되는 거고, 대기압도 사실은 요 수면에서부터 대기권에 있는 다음과 같은 단위 면적당 공기의 무게가 바로 대기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하는데, 우리가 측정을 할 때 보통 대기압 더하기 다음과 같이 나왔을 때 요거를 절대 압력, 그 다음에 대기압을 제외한 요거만을 계기 압력, 게이지 프레셔라고 하는데, absolute pressure, 게이지 프레셔라고 하는데, 우리 그거는 조금 이따가 측정 기기를 볼 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U자 튜브가 있어. 물을 채워놨어. 그랬다가 한쪽에는 기름을, 물 위에 뜨는 기름을 넣어놓고 물이랑 기름이랑 섞이지 않으면,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물기둥은 L, 요 수면과 기름의 맨 위에 면과의 요 차이가 D,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기름의 밀도는 도대체 얼마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잡한데 어떡하지? 어떻게 하냐면, 그럼 요 물만 있는 요 U자형으로 돼 있는 요 물, 요 물을 생각해 보자 이거. 이건 정지하고 있죠. 정지하고 있는 건 이쪽으로 받는 힘이나 이쪽으로 받는 힘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단면적이 같으니까 압력이 같으면 되죠. 압력이 같으면, 그럼 여기 내려오는 압력이랑 여기 내려오는 압력이랑 같으면 되네. 그럼 여기 압력은 당연히 이거에다가 대기압이지 뭐. P0에다가 요거의 물도를 X라고, 모르는 Rho X G L plus D. 오른쪽은 물기둥이지 뭐. L이니까 P0 플러스 로 워터 GL. 요 두 개가 같으면 되죠. 요거는 똑같으니까 없어지고, 로 X는 G도 없어지고, L 플러스 D분의 물의 다음과 같은 양으로 우리 기름의 밀도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아주 쉬운 문제고. 그래서 압력을 측정할 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수은을 가지고 놀았어. 틀림없이 수은 중독으로 일찍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수은을 가지고 유리관에서 이렇게 놀다가, 유리관도 한 1m 정도 되는 거 놓고 이렇게 한쪽을 막은 다음에 꽉 찼죠. 뒤로 이렇게 제꼈어. 제낀 다음에 수은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었어요. 딱 집어넣으니까 어라, 꽉 차 있지 않고 쑥 내려오네. 이걸, 이 실험을 한 사람이 토리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어떻게, 도대체 어떤 일이야? 가만 있어봐. 그러면 요 수은의 면에서 보면 여기 요 면이나 요 면이나 전부 다 똑같은 면이니까 여기를 누르는 압력이랑 여기를 누르는 압력이랑 똑같아서 그런 거네. 그럼 여기를 누르는 압력은 대기압이고 여기를 누르는 압력은 요 단위 면적당 수은 기둥의 무게에다가, 어라, 이건 내려오면 이 안은 진공이죠. 물론 약간의 수은 증기는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거의 무시할 수 정도로 작으니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았고, 근데 꼭 이렇게 수은 기둥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림 그리기도 어렵겠네. 이렇게 복잡한 걸로 하나도 보면 높이는 별 희한한 짓을 다 해도 높이는 항상 똑같더라 이거예요. 그건 당연히 이제 요거를 이쪽으로 되는 다음 것이 돼서. 그래서 대기압을 수은 기둥의 높이로 잴 수 있네. Rho GH.
H를 쟀는데, 그래서 보면 수은의 밀도 알고 중력가속도 알고 그때 대기압이 1기압일 때 높이를 쟀더니 수은 기둥으로 76cm, 760mm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760mm 수은이 이게 1, 그래서 1 토르라, 원래는 토리첼리라는 이탈리의 과학자인데 앞에 이건 토리첼리라고 읽지 않고 그냥 앞에 네 글자를 따고 초문자로 써서 토르라고 읽고, 요게 얼마가 됐더라? 1기압이 우리 대략 얼마가 됐냐면 10의 4승 파스칼인가 5승 파스칼인가 그렇게 헷갈리네.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또 하나는 타이어나 고무공이 있어요. 고무공이 바람을 훅 불어넣어서 그러면 이 안에 기체 분자가 꽉 차 있죠. 이 안에 압력이 얼마냐? 그래서 압력이 얼마냐를 했더니 그럼 당연히 U자관을 수은으로 된 마노미터가 이게 수은으로 된 이걸 쓰는 걸 마노미터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저 병원에 가서 혈압 잴 때 요새는 전자 이걸로 하지만 거기서 이렇게 바람 꾹 집어넣어서 수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그걸 마노미터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딱 연결을 해. 위에는 여기 뚫어놨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 확 불어가지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수은 기둥이 있다. 그럼 이 안에 압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했던 테크닉으로 요 면에서 여기에서 주는 압력이랑 여기에서 주는 압력이 같아야 되네. 여기에서 주는 압력이 P-gas. 오른쪽에서 주는 압력은 ρgh 더하기 대기압이죠. 그래서 보면 압력은 여기에 압력이 얼마냐? 압력이 얼마냐 그러면 당연히 대기압에다가 ρgh를 더한 거죠. 그래서 이건 이 안에 있는 실제 압력을 보기 때문에 우리 절대 압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absolute pressure라고 얘기하고, 반면에 그럼 우리가 기계로 재는 건 요 높이만 재죠. 요 높이만 재는 거 요거. 요건 기계에서 측정한 거기 때문에 계기 압력, 기계에서 측정한 거, 혹은 영어로는 gauge pressure라고 해요. 그 차이는 대기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파스칼의 원리, 정지하고 있는 거에는 원리가 두 개밖에 없어요. 파스칼이랑 알키메데스의 원리 두 개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는 연속 방정식이랑 베르누이 방정식만 딱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중에 파스칼의 원리는 갇혀있는 비압축성 유체, 말이 어렵네. 비압축성이란 건 압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눌러도 잘 안 눌러지는 거. 액체 같은 걸 얘기하면 돼요. 기체는 누르면 확 줄어드니까 그런 건 말고, 비압축성 유체에 가해진 압력은 유체의 모든 부분과 유체를 담고 있는 그릇의 모든 부분에 똑같이 전달된다. 말이 어렵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압력을 이게 없는데 압력을 주면 이 온 모든 면이나 모든 곳에서의 압력이 외부에서 준 가한 압력만큼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건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증명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을 요 점에서의 압력은 위에 이게 열려 있으면 대기압이죠. 대기압 더하기 ρgh죠. 근데 대기압 대신에 위에 압력이라는 게 뭐였죠?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었어요. 단위 면적, 이거 이렇게 납으로 된 이걸 놓는다면 힘을 주는데, 이 단위 면적당 준 힘, 그게 바로 뭐냐면 외부에서 준 압, 여기서 압력의 변화는 위에서 얼만큼 세게 누르면 여기 그만큼 다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 그래서 흔히 파스칼의 원리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치약을 짤 때 뚜껑을 열고 한쪽을 쫙 짜. 그럼 압력이 전부 다 높아지니까 한쪽 튀어나갈 곳이 치약 뚜껑을 열어놓는 데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치약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어렵네. 유압 지렛대
지렛대 나겠는데 유압은 뭐야? 아, 기름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다음과 같은 U자 관에 이제는 양쪽이 면적이 같은 게 아니라 한쪽은 AI 한쪽은 AO AO가 더 크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FI라는 힘을 쫙 줘서 쭉 눌러서 이하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서 F5라는 힘을 받아서 D0만큼 올라간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올라간 경우 여기 요 힘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캐스터에 걸리려면 여기서 압력을 주면 압력이 전부 다 퍼져나가는데 여기 압력이 얼마냐면 압력이 늘어나는 게 원래 거에다가 F5에 바로 많이 면적한 힘입니다. 다음 것이 주어지는데 그게 전부 다 성장되는데 여기서 똑같이 그 힘으로 주어지니까 다음같이 주어집니다. 소락 그럼 나오는 F5는 아웃풋은 F5에 A0 나는 게 다음 것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단면적이 더 크면 여기서 오는 힘이 훨씬 세죠. 그래서 사실 자동차에서 쓰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큰 차가 쓰죠. 거기다 보면 브레이크도 사실 기본적으로 이 원리. 작은 힘을 가했는데도 큰 힘을 가지고서 자동차를 쓰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만들고 어 그래? 뭐 작은 힘을 줘서 큰 힘을 만들면 가만히 있어봐. 이거 더 센 힘을 만들면 일 조금만 해도 일을 많이 하게 만들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일 이렇게 힘을 줘서 여기다 쭉 왔을 때 한 일을 생각해보면 한 일은 DI가 얼마인가 여기서 이만큼 내려가는 동안 이만큼 올라가니까 요 내려간 부피랑 올라가는 부분은 같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AI, DI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 거리는 반대로 작아져서 AO가 크면 그러니까 한 일은 이쪽에서 한 일은 집어넣고 집어넣고 이러고 집어넣으면 이게 서로 상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아 그렇다 힘이 세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니야. 여기서는 좀 작은 힘으로 주지만 오래 눌러야 되고 여기서는 길게 눌러야 되고 조금만 올라가야 되고 한 일은 똑같아. 마치 지렛대랑 비슷해. 뭔가 지렛대를 달면 나도 지구로 옮긴다고 하지만 지렛대에서 이렇게 하면은 한쪽에서 이걸 하면 작은 힘으로 이쪽에서 큰 힘을 줄 수 있지만 이걸 조금 올리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이겨야 돼요. 한 일은 똑같아요. 지렛대 역할이니까. 오케이. 근데 두 번째,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는, 여러분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는 이게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봤는데, 이것부터 보면, 물체가 육체에 잠기면, 잠긴 물체가 일어난 육체의 무게와 같은 크기의 배를 육체로 잘 마련. 다시 말하면 잠겨 있으면 잠긴 부피랑 똑같은 부피의 불의 무게만큼 노력을 물려받는 거야. 그걸 어떻게 증명하나? 알키메데스 원리 어떻게 증명하나? 물이 적수, 물이 물론 이 안에서 유지하고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물이 적수지하고 있는데 그럼 이 위에 이 물덩어리를 생각해요. 이 물질을 한다고 좋아요. 여기 그럼 가만히 있네.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뭔데? 중력이 있을 거 아니야. 중력이 있는데도 가만히 있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러면 중력을 상쇄하는 무슨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나? 압력이죠. 압력인데 위에서는 좀 작고 밑에서는 큰데 방향은 다 제각각이야. 근데 이거 다 더해야 되는데 더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이게 정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힘들을 다 합하면 중력과 상쇄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물이 똑같은 물
그래서 요 임의의 부분이 이 부분이 가만히 정지하고 있다는 것은 중력에 대응되는 압력이 작용해서 전부 다 작용하는 힘이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부력이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거 알았어.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있어. 근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물을 이렇게 빼. 그건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떻게 되죠? 요, 빈 부피는, 빈 부피는 중력이 없어졌어. 그렇지만 무력은 남아있죠. 이 무력을 봐서 이 물방울이 이렇게 떠오른다 이거예요. 그럼 요, 여기다가 여기랑 똑같은 물덩어리를 집어넣어. 물덩어리를 집어넣어 어떻게 되죠? 물덩어리가 받는 중력, 무력은 어떻게 되죠? 아까 무력은 요 안에 참 물의 부피에 해당되는 그게 반대방향이에요. 이게 질량이다. 물보다 밀도가 없다고 하면 중력이다 보니까 밀도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무력을 받느냐 잘 나타나는 것만큼 떨어지지 않고 차이만. 만약에 물의 밀도보다 작은 나무덩어리 같은 걸 집어넣었다고 하면 속도도 작으면 무력이 중력보다 높아서 떠오르겠지. 이렇게 정지하고 있는 물덩어리를 생각하면 알키메데스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얼음덩어리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반드시 치즈케이크처럼 잘라놓고 딱 보니까 이게 뭐야? 얼음은 밀도가 다른 거 같지? 물은 바닷물이니까 수분이 있어요. 바닷물이 이렇게 다르고 그 높이가 6cm 그 다음에 그러면 장신 부분의 높이는 아니야. 전체적인 장신 부분은 얼마큼 되는지. 가만있어봐. 이것도 틀림없이 이것도 틀림없이 가만히 정지하고 있으니까 힘이 평형을 이루었었는데 그러면 중력 중력이랑 부력이랑 평형을 이뤘다는데 중력은 전체 질량에다가 G를 곱하면 되니까 전체 질량에다가 G를 곱하면 되니까 전체 질량은 얼음의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부피를 곱하면 다음에 그래서 이게 가로가 L, 세로가 W, L, W, 부피가 H 그게 중력이고 부력은 장기부분은 물의 무게만 곱하면 되니까 이 부분 장기 부분의 부분은 이게 물 그리고 장기 부피 OF LW 가로 세로 불 갖고 여기 스몰 이거랑 두 개가 같아요. 같다고 보면 LW는랑 G는 가볍게 상쇄가 되고 H는 OF가 되고 이게 아까 12, 1200, 800 이렇게 3분의 2죠. 이만큼 또 하나 재밌는 문제는 또 뭐냐니까 그걸 위에서 눌러 위에서 눌러서 얼음 표면이 수면이랑 같게 놓고 나서 딱 떼면 손을 딱 떼면 그 떼는 순간에 가속도는 그때 무력이랑 중력의 차이가 가속도를 주겠지. 무력은 이제는 여기가 스몰 H가 아니라 꽉 눌렀으니까 이런 장신부는 그만큼 이거는 중력은 똑같고 이게 전체 밀덩어리가 가속도 A를 주겠다. 여기서 관심 없는 LWHG를 전부 다 나눠주면 A는 뭐가 있죠? 5분의 5에 마이너스 60 다음 뭐가 70인데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동을 보면 이거의 진동수가 얼마냐 하는 문제도 나중에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유체가 정지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럼 유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인생이 복잡해져. 누구나 알겠지. 근데 어떻게 복잡해지느냐? 유체에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구조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주체가 위치 안에도 뭐 마찰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막 이런 거거든요. 복잡해서 그런 거 복잡한 거 우리 하지 말고 제일 간단한 거, 제일 간단한 거에서 아이디얼로 이상적인 주체를 먼저 한번 생각해. 이상적인 주체인데 잘 보다 보면 굉장히 이상한 주체가 되겠지만 이상적인 아이디얼 플로우의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는 스테디 플로우. 스테디 플로우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천천히 흐르는 방을 어느 한 점에서 그 부분을 지나가는 주체의 속도가 항상 일정합니다. 이걸 우리가 스테디 플로우라고 한글로 하면 정상 흐름이죠. 그럼 정상 흐름이 아니라 비정상 흐름이 있나? 있죠. 예를 들어서 폭포 같은 거를 보거나 그런 걸 보면 혹은 담배 연기 같은 게 교육이 안 좋은 요즘 뭐 같은 금연 운동에 역행하는 사진이 있긴 하지만 연기가 보면 쭉 올라가다가 위에 가서 막 폭포를 하게 되죠. 여기서는 그렇게 어느 한 점을 잡아도 그 점의 속도가 일정하지만 위로 가면 제멋대로 막혀서 속도를 예측할 수가 없겠죠. 다음 것 같이 어느 한 주체 중에 한 부분을 잡았을 때 그 부분을 흐르는 주체의 속도가 어느 점이나 항상 일정하게 흐르는 흐름을 우리가 스테디 플로우라고 해요. 천천히 흐르는 단위로 다 흐르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스트림 라인 스트림이 흐르는 거고 라인이 루선이라고 하죠. 한글로 쓰니까 예쁜 이름 같은 예쁜 이름 같지만 한자로 쓰면 오 한자로 오래간다. 흐를 유자에다가 직선 알면서 흐르는 선이래요. 그럼 뭐냐면 그렇게 쭉 지나가면 어떤 주체 한쪽에다가 색깔을 칠해. 그럼 그 주체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 선을 따라서 그리는 게 바로 뭐냐면 스트림 유선. 그래서 보면 아이고 같이 그리고 어떤 게 스테디 플로우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스트림 라인을 그리는 거예요. 스트림 라인을 그리면 유체의 속도는 이 점에서 속도가 여러분들이 이런 사진 뭐 자동차들한테 자동차가 얼마나 유선형인가 충동이라는 과정에서 연기를 스테이플로우를 쭉 뿌리고 스테이플로우 쭉 뿌린 다음에 앞에다가 어떤 장애물을 놔뒀을 때 그 주위를 어떻게 유선이 지나는가 이런 걸 얻어 말이에요. 이렇게 스테이플 라인 이 스트림 라인을 그리면 이 스트림 라인 유선은 절대로 정의에 의해서 두 개가 이렇게 만나지 않아요. 유선은 절대로 둘이 만나지 않아요. 왜? 유선이 이렇게 만났을 때 만났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기 지나가는 유체의 속도는 항상 유선의 접선이라는 접선 방향이래요. 오케이. 접선 방향을 쓸 때, 보라! 접선이 풀게 됐어. 정할 수가 없죠. 이러니, 아니나 안다는 거죠. 유체는 흐름에서 반드시 유일하게 속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흐름을 겹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그럼 유선들을 이렇게 쭉 흘러가는 스테디 플로우에 유선으로 이렇게 경계면을 만들면, 그 관계면을 쭉 따라가면 입자가 안에 있는 유체가 안에서 바깥으로 유선으로 된 이렇게 플로우를 만들면 이 안에 있는 게 나가면 안 되죠. 밖에 있는 게 들어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유선으로 만든 단면을 듣고 옆면이 유선으로 되어 있는 관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유체가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습니다. 재밌는 거지. 두 번째는 incompressible flow. compressible은 아주 강하다는 아주 어려운
그 앞에 반대말. B 압축성 수치라. 내가 액체 같이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도 피가 잘 변하지 않는, 조금 변하지. 변화가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그런 경우를 인컴프레서블 비압축성 수치라. 대부분의 액체는 기체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넌이니까 반대. 비스커스가 점성이 있다는 거니까 넌 비스커스도 비점성 물체입니다. 점성이라는 게 꿀같이 보면은 쭉 내려가야 되는데 바닥에 붙어가지고 꿀짝꿀짝하게 내려가지 않거나 아니면 꿀층에서도 층과 층 사이가 서로 약간 마찰력이 작용해서 내려가지 않는다. 마찰이 작용하면 인생이 복잡하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걸 다룰 수도 있지만 여기서 더 복잡하게 다루면 그거 일단 안 해. 그래서 non-distance로 그다음에 어윗하고 다 반대고 없는 거죠. 다. 맨 마지막은 로테이셔널의 반대말을 이 리로테이션. 로테이션 회전한다는 건데 비회전 물체. 회전하지 않는. 회전하지 않는 거는 어떤 게 회전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목욕탕에서 다 모르고 한 다음에 이 수채구멍에 콧구멍 딱 빼면 우리 이렇게 소용들 이렇게 돌면서 내려가. 다시 말하면 꼭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지만 유선이 서로 만나지는 않지, 스트림 라인이 만나지는 않지만 회복선을 그릴 수가 있어. 그래서 동심원 이런 경우에는 유선은 만나지 않지만 유선이 그런 경우에는 회복선을 만들죠. 그런 경우 유선이 회복선을 만드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회전 흐름이라 이 로테이션 흐름이라 그런 거 없는 거. 그런 거 있으면 복잡해. 복잡한 그런 거 다음 같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 이상유체 아이디얼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보겠어요. 아이디얼 플로우인 경우에는 정지한 유체에서는 2개의 원리, 파스칼의 원리가 알키메데스의 원리만 아니고 여기서도 하나는 연속방 명식, 하나는 베르메이 명식, 두 개가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가 컨티뉴스 연속방 명식입니다. 연속방 명식이라는 건 뭐냐? 유체가 흘러가는데 어디서 갑자기 유체가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거 파이프가 있다고 쳐봅시다. 수도 파이프가 있는데 단면적이 일정하지 않고 단면적이 이렇게 가면서 변하는 파이프가 있으면 그 파이프의 경계면은 항상 유선을 스트림 라인을 이거예요. 왜냐하면 밖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그 경계면은 항상 유선을 있는데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한쪽은 단면적이 A1이에요. 한쪽은 단면적이 A2야. 이쪽에서 속도 B1으로 돌아온다고 치자. 이쪽을 나가는 속도가 B2가 반드시 이걸 같은 일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속도 안에 있는 부피만 생각해보면, 우리 부피로 와. 근데 이게 압축이 안 돼. 그러면 항상 요 안에 물의 부피는 일정해야 되죠. 여기에 단식은 좀 들어온 만큼 빠져나가야 돼요. 이게 연속방 명식의 기본 아이디어. 그러면 들어오는 거. 처음에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델타 X만큼 들어오면 B는 A 델타 X. 여기 뭐 원인 중식은 A, B, 델타 X가 B 곱하기 델타 T니까. 다음 것이 주어지는데, 여기서 들어온 거랑 여기서 나가는 거가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오늘 들어온 건 A1, B1 됐다. 이쪽은 A2, B2 됐다. 델타 T를 얻어주면 A1, B1은 됐다. 이게 연속 방법이죠. 물론, 여기다가 빨대를 꽂고 내가 빨아내면, 찾을 리가 없죠. 빨대로 나간 것까지 계산을 해야 돼. 물을 집어넣거나 하도 그렇죠. 이 연속 방법식이 있다는 거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딴 데 집어넣는 거고 이거를 소스라고 하고
또는 싱크라고 하는데 소스나 싱크가 없는데 항상 만족한다. 아까 타이틀을 봤지만 스테디 플로우인 경우에는 아까 본 것처럼 우선적으로 이렇게 A1이 간다거든요. 우선이 가면서 이렇게 좋아하면 이렇게 퍼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아까 그 타이틀은 이렇게 있다고 쳐도 이 임의의 A1을 잡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선 안에서 바깥 지나가거나 바깥에서 나가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고기를 단시간당 지나가는 물의 양은 거기서도 다 아는 것 같다. 유속 방식이 승리 판단. 오, 그냥 쉬워. 아주 직관에 직관에 호소하는 것 때문에 쉬워. 그래서 보면 들어보니까 갑자기 어떤 지금 생각이 나는데 물을 틀어서 수도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거를 더워 핫하면 펄펄펄펄 나오면 스테디 플로우가 아니죠. 조금 열어서 물이 쭉 나오게 스테디 플로우가 된다고 칩시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 처음에 적당한 곳에서 요 수돗물이 나오는 면적을 쟀더니 A0예요. 밑에 H만큼 내려왔더니 여기는 단면적이 A래.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물의 속도는 혹은 단시간당 빠져나오는 물의 양은 이렇게 뭐라고 보시면 됩니다. A와 이 면적을 주어졌을 때 높이를 주어졌을 때 다음 같은 걸 물어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이 물기둥을 생각해봅니다. 이 물기둥에서 당연히 그럼 이게 유선을 다 이룰 테니까 단시간당이 들어오는 물의 양은 단시간당 빠져나가는 물의 양 물의 속도를 B0 물의 속도를 B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유낙하하잖아. 모든 질량. 자유낙하할 때 그럼 여기서의 속도는 여기서의 속도랑 가속도랑 압력과 속도랑 높이를 알면 이 제곱은 이걸로 뺀 거로 그냥 이 제곱 나가는 거지. 이걸 이용하면 여기서 B를 없앨 수가 있네. B를 어떻게 없애죠? 여기다가 B 대신에 A의 A0제곱, B0제곱. 다음같이 쓰고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A제곱의 A0제곱 빼기 1, B0제곱은 2G. 따라서 B는, B0는 처음에 나오는 거는 속도를 안 해. 2GH. A0제곱 나누기 A제곱 빼기 다음과 같이 알면 그러면 단시간당 흘러나오는 물이 얼마냐. 여기서 단시간당 나오는 거랑 여기서 나오는 거랑 똑같으니까 아무 데나 나오는 거지. B제곱을 보시니까 여기다 A제곱만 복잡한 거지. 나오는 물의 양은 그러면 여기다가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여기다가 뭐냐면 A0만 보고 A0를 다시 집어넣으면 다음 번째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고 물론 내가 나는 본고사 마지막 세대야. 과학을 뭐냐면 과학을 이제 수돗물이 기울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서 똑바로 돼서 이렇게 이렇게 다음 같은 곳에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오죠. 요 단면에 요거의 곡선의 식은 이런 거 봐봐요. 쉬울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이걸 꼭꼭 뒤집혔어요. 베르누이 방정식
에너지 반전이 시간 사실 육체에서 움직이는 육체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정성이 없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 법칙인데,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 사실 일과 에너지 정리를 쓰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기보다는 일과 에너지 정리를 쓰는 거예요. 일과 에너지 정리를 이제 어떻게 쓰지? 가만히 있어봐.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파이프가 있어요. 파이프의 단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이프의 단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요 하늘색 덩어리를 생각해보면, 이쪽에서 P와 체가 기준점에서부터 높이가 Y. 여기서는 요점에서의 압력이 P2. 여기서 P1, Y1, B1과 이쪽에서 P2, Y 사이의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생각하기 어렵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지? 그러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안에 있는 물덩어리 요거를 생각하자. 요거를 생각한 다음에 델타 T만큼 지나면 이게 요만큼 들어왔어. 요거 요만큼 밀려나가. 그러는 동안 요 안에 있는 물은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T에서 요거 요거랑 델타 T만큼 지났을 때 요거 사이에 실제로 그 사이에 두 부분에 대해서 일과 에너지 총수를 이제 아주 아이들은 쌍방이죠. 아이들은 들어간다. 국가방에 사이에 쏙 들어가면 나하고 이게 쭉 없어져서 그래서 쭉 나왔네. 두 개를 그래서 전통 에너지의 변화는 요게 들어가면 요 질량이 델타 M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요 델타 M이 들어가서 처음에 들어가면 변화는 2분의 1 델타 M B2의 제곱 그래서 델타 M B1의 제곱 델타 M은 요 곱하기 부피가 델타 B라고 하면 델타 B지 뭐 제곱 운동에너지의 제곱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 정리에서 이거를 계산, 이게 이제 구했으니까 이제 왼쪽만 계산하면 돼요. 왼쪽은 어떻게 계산하냐. 가만있어봐. 여기 중력이 작용하죠. 중력이 작용하죠. 중력이 작용한 일은, 여기다가 보라, 여기 올라왔네. Y1에 있다가 Y2로 갔죠. 중력은 이렇게 작용하죠. 그러니까 중력의 일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델타 M, G, Y2 빼기 Y2 그 다음에 델타 M은 역시 5 곱하기 델타 B로서 4를 같이 쓸 수 있다.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 이 물 덩어리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압력을 주죠. 이렇게 압력을 주죠. 이 물 덩어리에 한 2, 요 덩어리가 요 덩어리가 요 안에 있는 요 물 덩어리에 한 2 이게 한 1이냐 압력이 P1이라면 압력이 P1이 힘을 줘서 이동을 한 거니까 이쪽에서는 P1 이때 P2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요 물 덩어리니까 P2 힘은 이렇게 작용합니다. 다음 것 같이 작용하는 거라 이쪽은 P1 물체에 대해서는 이쪽은 P2 물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압력이 아닌 P2는 부피가 늘어난 보면 한 1을 보면 이렇게 붙여있으니까 헷갈립니다. 한 1은 F 곱하기 델타 F는 압력으로 쓰면 단위 면적당이니까 압력에다가 이거 A 델타 X는 놓고 들어갈 델타 X. 한 1은 P 곱하기 델타 B.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콘투 델타 B. 왜냐하면 B2가 이렇게 작용했는데 이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콘투 델타 B. 그 다음에 이쪽은 P1으로 해서 P2로 4로 가서 쓸 수 있다. 자, 3식을 다 구했어. 그러면은 중력이 한 일, 압력이 한 일, 실제 운동 에너지 변화를 일과 에너지 변화. 여기서 노랑 델타 V를 전부 없애. 노랑 델타 V를 전부 없앤 다음에 그냥 말로만 없앤다 그러면 헷갈리니까 내가 직접 손으로 치고 노를 지우면 안 되잖아. 다시 델타 B로 델타 B로 그 다음에 밑에 청자가 1인건 1인건 전부 왼쪽으로 2인건 전부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아시죠? OGY1 P1 마이너스 플러스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에서 넘겨가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플러스 다음과 같이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보니 놀랍게도 요 컨비네이션 P 더하기 2분의 1 로그 빼고 더하기 로그 Y 로그 Y 이거는 이게 원이든 2든 똑같다는 거죠. 위치에 상관없이 이 양은 똑같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 양은 보존되는 거죠. 어느 점에서나 P 플러스 2분의 1 로그 B 제곱 플러스 로그 Y는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좀 특정한 이 부피를 재서 그렇지 이 안에서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그 안을 중심으로 그거를 다시 부피를 약해서 똑같은 길을 간다. 똑같은 길을 간다. 그래서 매니지먼트는 우리가 역학에서 배운 일과 에너지 정리를 그러면 이 특징이 뭐냐? 이렇게 식만 쓰면 뭐가 되느냐? 그래서 당연히 정지한 유체는 움직이는 유체에 특별한 경우니까 정지한 유체인 경우에는 0으로 넣으면 아까 2분의 로그 제곱이 없어졌다. 팩트는 정지하고 있을 때 압력 차를 우리가 보는 식을 그대로 주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높이가 간다면 다음 같은 관계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속도가 빠른 곳에서는 압력이 작아. 왜냐하면 이게 합해서 일정하려면 이게 커지면 이게 작아져야 되고 이게 말로 한 대 그래서 그 이 메르니 방정식의 예를 들면 이거 또 구면 운동과 반대되는 반대형 기준이 있었던데 뭐냐면 반대형 기준처럼 연기가 나든 뭐 다른 게 없고 어쨌든 연기를 이렇게 내면 창문을 갖다가 창문을 열면 또 어떻게 해서 차는 나가는데 차는 유체 속도가 0이야. 바깥에는 공기가 빠르게 지나가죠. 빠르게 지나가면 이쪽이 압력이 더 작은 거죠. 그러니까 바깥이 압력이 더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압력이 풀려서 작은데 빠져나가죠. 여기가 빠져나가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여러분들이 맞죠? 여러분들이 바람이,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데 방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문을 열어놨어.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세게 불고 문이 갑자기 쾅 닫히죠. 경험해본 적이 없나? 다 이런 문만 열어봤나? 아니, 쾅 닫히는 거 했죠. 왜 문이 갑자기 쾅 닫히냐 이거예요. 왜 빨리 와서 천천히 되는 길은 겪어보지 않았잖아. 그거 안 받아봤죠. 근데 제가 잠이 들어서 그럴걸요? 다 아니에요. 항상 그래요. 왜 그러냐 보면
방을 위에서 봤어. 창문을 열어놨어. 그래서 바람이 들어. 그 문이 문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문이 이렇게 열려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죠? 바람이 불면 방이 쑥 들어와서 나. 연속방 형식. 물론 비압 축소는 아니지만 다음과 바람이 지나가 저 압력의 변화가 없으면 거의 비압 축소로 다음과 바람이 지나가.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속도가 작잖아. 여기 속도가 크잖아. 압력이 어디가 더 크죠? 이쪽이 더 커. 이쪽이 더 크면 대신 문을 누르죠. 문을 누르면 어떻게 돼? 이거 들어가는 면적이, 바람이 들어가는 면적이 작아지잖아. 근데 연속방정식은 A 곱하기 B는 여기 A 곱하기 B랑 같아야 되는데 A가 작아지면 B가 커지죠. 또 빨리 지나가. 압력차가 더 생겨. 또 닿죠. 더 빨리 지나가. 어떻게 되냐면 소위 눈살때처럼 처음엔 천천히 꽝 닫힌다. 그러면 문이 그렇게 돼있지 않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돼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아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있으면 어떻게 되죠?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 이쪽은 0이야. 압력이 높죠. 이쪽은 닫히려고 하죠. 그럼 더 빨라져. 압력차가 더 생기죠. 그러니까 문이 바깥에 이렇게 안으로 닫히는 문이든 안에서 이렇게 쪽으로 닫히는 문이든 다음 같은 경우에 바람 부는 날에는 꼭 꽝 닫히게 돼요. 이게 바로 문이 방식으로 설명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백문이 방정식을 이용한 것만 다 물탱. 이게 소비 영화 같은 데서 이런 거 많이 보죠. 케이 있죠. 인텐페 이제 강조가 따라서 이마 초고 딱 썼는데 여기 뽕 뚫렸네. 그럼 물이 확 튀어나와. 그러면 위에가 열려있어. 위에 면적이 A 제로 나열되어 있고, 요, 소파에 뚫린 면적이 스몰 A. 수면에서부터의 높이가 A 값이야. 그럼 여기 나오는 물의 속도는? 방금 우리, 지금 유체가, 무슨 이렇게 나와서 그러고 나올 수 있는 유체가 아닌데, 그러면 움직이면, 쓸 수 있는 건 두 개지 뭐. 연속방정식이랑 백문이방정식. 연속방정식. 여기서의 면적이 small a, 나오는 속도가 b, a, 이제 b0라는 건 뭐냐면 요 수면이 이렇게 내려오는 속도예요. 그럼 b0는 이렇게 써있어. a가 만약에 이게 소각공간이 아주 작은 기관이면은 B0는 거의 정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총알로 같은 구멍 한 3배 정도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다음 것은 그 다음에 베르니 방정식을 써야 되나요? 베르니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5가 있죠. P 플러스 OGY 과기 2분의 1로 2제곱이 P 뭐라? 여기서는 P가 어떤 거지? 전기랑 닿아있으면 항상 대기압이에요. 전기랑 닿아있는 건 항상 대기압이에요. 그렇죠? 공기랑 접촉했으면 항상 대기압이에요. 여기도 P제로, 여기도 P제로야. P제로는 항상 똑같고 여기서 나오는 로, 이게 줄어드는 건 거의 없다고 보고, 여기서는 국어 기준상은 로지 H. 이 밑에서도 P자로, H가 있는데 이 그냥 로지 H자고, P 없어지고,
이게 만약에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것까지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누가, 이럴 때 떠나는 문제는 그러면, 또 수직인 점에서 물이 얼마나 멀리 떨어지면서 떨어지냐. 그건 그 다음부터는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이만큼 속도가 나왔을 때, 호스가 떨어지는 게 그 다음에 벤츄리관 벤츄리라는 사람이 옛날에 비행기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주위에 있는 공기에 대한 비행기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이런 걸로도 할 수 있지만 이것처럼 제트기 같은 경우는 빨라서 이해 못해요. 옛날에 한 걸로 보면 문제를 풀긴 하기 좋아. 그 다음과 같이 반지름이 면적이 large A이고 좁은 것은 small A인 곳에서 공기가 쑥 지나가. 공기가 쑥 지나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비행기라고 하면 비행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쑥 가는 거지. 그러면 비행기 정지하는 거지.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 그럼 여기 들어온 속도가 large B라고 하면 이게 바로 비행기 속도야. 요 안에서 여기 속도는 달라질 수 있어. 달라질 수 있고 그렇게 돼 있고 오. 반면적인 스몰 A인 곳과 라지인 곳을 이렇게 6자관으로 해서 어떤 마노미터가 나왔는데 수은으로 이렇게 쑥 지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 당연히 연속관정식에 대해서 여기 속도가 빨라지겠죠. 여기 속도가 빨라져. 그럼 여기 압력이나 여기 압력이 같습니까? 여기 압력이 여기 압력보다 더 크겠네. 얼마 붙이네. 꼬라. 얼마 붙이네. 자, 그래서 우리 연속 방정식과 또 연립식을 쓰면 비행기 속도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어떻게 구하냐. 비행기 속도를 구하라고. A, B는 A, B랑 좋았어. 스몰 B는 우리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죠. 스몰 B를 없애기만 하면 돼. P는, P가 여기서는 어떤 값? 어떤 값이 P0라고 하고 플러스 2분의 1, 5는 경기의 5, 여기서는 B0. 5G에 H. H가 똑같잖아. 그건 없고. 이쪽은 P0 플러스 5G에 H. 아니, 이쪽이 더 압력이 이쪽에 높은 거 아니야? 내가 잘못했네. 5G 이게 P0 플러스 2분의 1 5G 다음과 같이 P0는 없어지고 이 조식을 쓰면 되는데 여기다가 스몰 B는 우리가 신경 안 쓰니까 이게 뭐냐면 2분의 1이고 이 제곱은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B제곱은 B제곱으로 묶으면
이번 주랑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진도를 나가고 여러분들이 시험까지인데 시험 분준해서 좀 쉬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했으나 이게 옛날 고사의 중국고사에 원숭이한테 바나나를 주는 유명한 고사가 있습니다. 아침에 바나나를 3개, 저녁에 4개 준다고 했더니 싫어해서. 왜냐면 지금 진도를 나누지 않으면 2학기 때 저 두 번째 기말고사 볼 때는 사실 헷갈리고 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정기적으로 뭐지? 진도를 여기서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나가고 단 시험을 금요일날 보니까 목요일날은 그 전에 전년도에 본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어드릴게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게 여태까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단순한 거에서 점점 복잡한 거죠. 점이 복잡. 포인트 파트클이 2차원, 2차원, 3차원, 포인트 파트클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유체가 있는 경우, 이때는 포인트 파트클이 아니라 크기가 있는 경우, 크기가 있는 경우랑 크기가 없는 경우의 가장 큰 이론의 차이는 크기가 없으면 회전을 못해. 자기 축을 물론 원운동을 할 수 있지만 자기 어떤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못해. 자전운동을 못해. 근데 물체의 크기가 있으면 드디어 다시 어떤 축을 중심으로 자연히 뺑글뺑글 돌 수 있어. 아 이거는 복잡한데 복잡해요. 복잡한 운동을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어렵지. 그래서 대부분 회전 운동에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선배 수십 년 전에 분들 대개 다 회전 운동을 배우는 순간 아 내가 일반 분류를 계속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벡터를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데 벡터인데 여러분들이 친숙한 스칼라 프로덕트는 다 고등학교 때 배워서 스칼라 프로덕트 1 같은 거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할 수 있지 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은 벡터 프로덕트를 가지고 회전을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데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하면 얼마든지 친숙해질 수 있다. 처음부터 바로 겁을 많이 주기 시작. 그럼 회전 운동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술할 거냐? 우리가 지난번에 유체를 공부할 때 들었잖아요. 유체 운동을 기술하려면 유체 그 기술하는 물리량을 뭘로 할 거냐?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 회전? 회전을 어떻게 기술하지? 회전을 기술하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트랜슬레이션을 보자.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게 현재부터 이렇게 평행 이동하는 거를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배운 거는 크기가 있으면 로테이션, 회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회전하는 건 처음부터는 어려우니까 우리 물체가 있다고 발견처럼 달려있어. 어떤 적당한 축으로 회전을 한다고 치자. 이게 좌표축을 잘 잡아서 얘는 Z축에 대해서 XY 근대의 Z축을 그리는데 이쪽인지 이쪽인지 안 했다면 아이콘으로 주인공으로 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이 육체 운동 어떻게 기술하냐 과연 그렇게 못하던데 그러나 그거를 위에서 딱 보면 축이 위에서 딱 보면 축을 중심으로 육체 전체가 회전하는데 특별한 또 한 단면을 보세요. 그걸 보면 이게 회전축이야. 그 중에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돌아. 그럼 우리 어떤 걸 유리라고 할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요 물체, 여기는 요 작은 점. 그 작은 점은 원점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 이 선이 이렇게 전부 다 회전하겠죠. 전부 다. 요 선 위에 있는 건 다, 요 선을 계속 유지하면서 회전하는 거죠.
생달걀은 안 그런데요. 다시 말하면 유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에 게 돌아가고 밖에 게 아직 안 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먼저 회전은 우리 런경은 또 복잡하니까 딱딱한 물체, 딱딱한 물체를 리짓바드라. 우리나라 말로는 한자를 쓰면 어우 한자 많이 쓰는데 강체라고. 리짓바드라는 강자이고 강이라는 게 뭐냐면 아야 금강석 같은데 강딱딱한 강체의 정의가 뭐냐? 강체를 또 정해야 됩니다. 딱딱하다는 걸 꾸준하면 고체를 정하는 것처럼 딱딱한 것도 정의를 해야 됩니다. 강체의 정의는 물체 안, 이 물체 안에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임의의 두 점 사이가 운동한 행동한 사이가 아니라 임의의 두 물체가 두 점 사이에 거리가 달라지는 것을 강체라고 합니다. 딱딱한 물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 선이 있으면 선이 회전을 하면 선은 항상 선을 이루어. 아, 그래. 그러면 요 중에서 R, R이나 요 점이 그럼 회전하는 걸 생각해보죠. 그러면 X축에서부터 어떤 주어진 시간이 각도 세타. 그 다음에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그걸 알면 요거는 원호, 이게 원을, 원호를 그렸으니까 원호의 길이 S는 요걸 라디안으로 하면 R Z라고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아, 알았어.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에서는 변이 벡터. 속도, 가속도를 봤는데 우리가 회전 운동에서 특히 다음과 같이 한 축을 기준으로 모든 강체가 똑같이 강체가 회전할 때는 앵귤러 디스플레이스 각 변이 세타. 이거 벡터는 아니에요. 각도가 벡터는 아니지. 이거 각 속도 단위 시간당 이게 세타가 얼마큼 변하는 속도, 단위 시간당 오메가가 각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가 하는 거 요거를 보자. 이제 앞으로 회전 운동을 기술할 때는 회전 축에 대해서 아, 일단 각도, 각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각속도라고 하고, 각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각 가속도를 가지고 회전 운동을 기술해야겠다. 좋았어. 기술하는 거 좋아. 근데 어떻게 기술하지? 뒤에 있는 걸 다시 그렸는데, 하나 보면, 위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각도 위치 여기서 R만큼 세타만큼 되는데 안 들으면 R인 곳에서 원호가 S만큼 같다 그러면 어떻게 정하냐면 원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잡는 거예요. 물론 단위는 라디안이에요. 한 바퀴 돌면 2파이 되죠. 2파이 라디안 다음 것이 잠깐만요. 한 바퀴를 돌면 한 바퀴가 원이 둘레가 2파이 알지 2파이 알지 원이 알지 그러면 각도를 했을 때 이제 각도의 변이를 봐야 돼. 그거 보려면 좀 쉬워요. T1에서 세타 1 T2에서 세타 2야. 그게 세타 각도의 변화. 각도 변이. 변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스칼라입니다. 각속도는 세타가 델타 세타가 델타 t 동안 얼마큼 변하는 거냐는 건데 그에 델타 t의 평균 각속도 델타 t를 0으로 만들면 순간 각속도 훈련의 각속도 오메가 각속도 그 다음에 각 가속도는 요거 델타 오메가를 내줬어요. 말을 쓴 거랑 아주 유사하게 아주 비슷하게 다음 것 같이 우리 정의가 할 수 있네요. 그러면 이게
벡터처럼 얘기하는데 이게 벡터냐 이거예요. 회전할 때 각 속도나 각가속도 이런 게 전부 다 벡터냐 이거예요. 위험하지. 지금 벡터냐, 벡터라고 물어보는 게 무슨 문제야? 벡터는 어떻게 되죠? 두 개를, 두 벡터를 더하는데 순서에 상관이 없죠. 두 벡터를 더할 때 무슨 교환법칙이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보면 회전을 하는 경우, 그러면 예를 들어서 V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레코드판이 회전을 한다. 그러면 어느 한 점의 속도를 보면, 한 점의 속도를 보면 한 점이 이렇게 B가 다구어지 어? 회전축에서 R까지가 다구어지 주어집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면 이게 오메가를 이 방향으로 다음 같이 잡으면 오메가 크로스 R이 B냐. 어, B는 그러면 오메가 크로스 R을 쓰는 느낌이네. 지금 보면 오메가를 이렇게 정하는 순간 R과 B 사이의 거리가 똑바로 보여요. 다음과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회전할 때는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오른손으로 내 손이 닿는 방향으로 회전을 할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앞쪽으로의 방향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아주 좋은 근데 그렇게 잡으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조금 아까처럼 회전하는 게 순서에 상관이 없냐 하는데 순서에 상관이 어떻게 상관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X축으로 90도 돌리는 거랑 Y축으로 90도 돌리는 회전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고 내가 X축을 90도 돌린 거랑 Y축을 중심으로 90도 돌린 거. 어? Y축을 중심으로 90도 돌린 거, X축을 중심으로 90도 돌린 거. 보면, 먼저, X축을 중심으로 90도를 돌렸어. Y축을 중심으로 90도를 돌려. 스프링. Y축에 대해서 90도를 돌렸어. X축에 대해서 90도를 돌렸어. 축에 대해서 90도를 돌렸어. 다른 모양이네. 그러니까 이 회전 방향을 속도를 각 속도를 다음같이 각도로 잡으면 순서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오메가라는 이 각속도 벡터는 벡터가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저희 수도 벡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더하는 순서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가지 예외는 회전하는 회전 축이 항상 똑같을 때. 회전하는 축이 항상 똑같으면 90도 돌리고 30도 돌리나 30도 돌리고 90도 돌리나 똑같죠. 회전 축이 같은데 여러분 회전 축의 차이가 아주 작을 때는 거의 100도로 가도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방법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나오는 것 같지만 다음 시간에 다른 것 같은데